네,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공 기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해 출생과 사망 통계가 나왔는데 뭐 대충 예상도 되고 알고는 얘기지만 통계 결과 볼 때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. 네, 그렇죠. 네.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아기의 수, 이제 0.78명입니다. 이 숫자가 0.8대였을 때 이미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위기감이 엄청났는데 또 떨어졌습니다. 요새 길에서 유모차 지나가면 요즘 저런 갓난아기 오랜만에 봐 이런 말 많이 합니다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인구 1,000명당 4.9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. 지난해 한 명이 태어날 때 1.5명꼴로 사망했습니다. 인구 1,000명당 2.4명이 사라졌습니다.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네요. 네, 그래서 유입 이민이 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. 다만 과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는지, 아이가 그렇게 적다면서 정작 아이가 있는 집은 1, 2년씩 어린이집 대기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써볼 방법이 없이 진짜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이번 통계를 보면요. 그나마 2021년보다 첫째 아이는 좀 늘었습니다. 그런데 둘째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.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평균 연령 33.5세입니다. 0.2세가 또 늘었습니다.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 5쌍 중에 한 쌍은 아이가 없습니다. 결혼이 일단 늦고요.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걸 미루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낳더라도 한 명뿐이거나 아예 안 낳게 됩니다. 네, 왜냐? 개인적으로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. 내가 잘 살아남는 것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를 병행할 수가 없다. 아이를 낳고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아이에게도 좋은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. 네, 방금 권 기자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네, 이제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에 좀 힌트가 있을 겁니다. 네. 이번 통계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을 넘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. 세종시입니다. 그리고 군 단위지만 전남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거의 두 명에 가깝습니다. 어떤 지역들이냐? 세종시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. 그러니까 보육 인프라도 비교적 잘 돼 있고요.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뒤에도 출산 전과 같은 조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. 영광군,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 원 넘게 3년을 지원하고 첫째만 낳아도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에 가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, 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. 지금보다 출산율이 조금만 더 올라도 나라 전체로는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. 결국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입니다. 그러니까 몇 년간 경력 단절이 되고 나면 출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, 훨씬 적은 임금으로 복귀하는 불만족스러운 맞벌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오래 쉬지 않고 일과 가정을 같이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네,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집값도 부담이다, 집값도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 좀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상당히 컸습니다. 네.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두 배, 48만 명은 나왔습니다. 집값이 치솟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아이도 덜 낳게 된 게 맞습니다. 다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선진국 대도시의 집값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비싸기는 합니다.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존의 자산 가격에 젊은이가 접근하기 힘들어지죠. 부부가 계속 같이 일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고 자기 삶도 챙길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대전제는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.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일본, 우리처럼 여성 고용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 우리처럼 아이도 안 낳습니다. 유럽 안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아이도 더 낳는 게 이 표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.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가 회복한 나라들, 스웨덴, 노르웨이, 프랑스 같은 나라들, 이 나라들이 몇십 년을 저출산 대책을 해보니 제일 효과적이었던 건
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도입한 석 달간의 남성 의무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는 환경, 정말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정책이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답은 있습니다. 네, 얼마나 엄중하게 이 답을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